와, 네. 아우, 최희선 씨 기타 연주 아주 멋졌죠? 네. 앞으로도 콘서트 70580에서는 뭐, 우리 시절의 노래뿐 아니라 이런 연주곡들도 자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산타나의 저 유로파라는 곡도 멋졌지만, 뒤에 그, 아, 제가 정말 좋아했던 기타리스트가 있어요. 디퍼플에서 또 레인보우에서 연주했던 위치 블랙모어라는 기타리스트인데, 아, 그분이 그 베토벤의 곡을 편곡해서 멋지게 연주한 작품이에요. Difficult to Cure라고요. 괜히 얘기했다 이건. 아무튼 멋진 연주였습니다. 자, 콘서트 7080입니다. 아, 이번에 나올 분은 와 진짜 이분 하면 딱 생각나네. 예, 트렌치 코트 깃을 세우고 예, 사랑의 총알을 막 쏴대가지고 남학생들은 그때 학교 다닐 때 장기자랑 하면 이 가수 모창을 그렇게 했어요. 자, 여러분, 심신 씨의 무대입니다. 사실 제가 원래는 총잡이도 아니었는데 저를 이렇게 총잡이라고 이렇게 쌍권총을 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애칭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서 90년대, 91년도에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최고의 히트곡이 됐었던 그런 곡입니다.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여러분들과
함께 하겠습니다. 마음 열실 준비 되셨죠? 전 이미 열었습니다. 오직 하나뿐인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.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